안녕하세요. 와나나입니다. 근래 NFT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목차별로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부분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윈윈이나 돈 보고 한 거라는 발언의 해명은 영상의 내용과는 좀 번외적이라 판단해서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해명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은 RT라는 NFT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와 제가 일을 같이 하게 되었었고, RT에서 자체 발행 코인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생긴 일입니다. 자체 발행 코인은 작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코인 게이트랑 비슷한 스캠 현상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고, 이 부분을 스트리머들도 알고 있던 거 아니냐라는 주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방과 커뮤니티에 남긴 해명문처럼 저는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계약서에 써서 명시되어 있는 걸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지하게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코인 게이트가 연상될 이야기가 있었으면 무조건 도망부터 쳤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해명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안써 있는 거, 그거 공개해라. 그 다음에 회사가 같이 한탕하려고 한거 아니냐. 그리고 와나나 너는 코인 주식도 하고 있고, 4에서 5년 정도 업계에 있으면서 계약 간의 문제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시는 부분이 있어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 계약서 부분은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는 모든 스트리머들 공통적인 부분이며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이더리움 토큰은 자체 발행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언급과 수익 배분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였던 회사의 성명문입니다. 성명문 전문은 제 특에더 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명문 중에 저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파트너 크리에이트들이 RT 토큰 발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논의한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처럼 저는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계약서 기재나 회사랑 미팅하는 동안에도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코인과 주식을 알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지식이 없어서 코인 주식으로 도합 지금 5천만 원 정도 손해액을 메꾸지 못하고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별개로 NFT에 대한 지식은 뭔가 인터넷 짤이나 작품 등의 저작권을 매겨서 해당 작품을 뭔가 상품화할 수 있다.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 방법이 토큰이 이용될 수 있다고 하나, 아까 계약서 내용처럼 자체 발행 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 토큰이라고, 이더리움 토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이 NFT 사업은 팬덤 분들의 니케절 같은 창작물들의 저작권을 부여해서 만든 분들은 저작자만의 고유 이득, 저는 제 저작권을 공유한 저작 이득의 수수료가 서로 오가면서 양방 좀 합리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NFT 활용성을 들었지만 제가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카테고리였기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RT 측과 대화 미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평소 NFT 작가들이 뜨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과 제가 가장 흥했던 컨텐츠인 니케절이 융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큰 메리트를 느꼈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빠르게 계약 성사 후에 일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NFT는 마냥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닌 지금 이슈인 자체 발행 코인처럼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정보들만으로 따로 없을 거라 판단, 아니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일관하기에는 너무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를 소비해주신 팬분들과 시청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상황을 무지함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라 여기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무지한 선택 때문에 갑작스레 고생을 하게 된 저희 크루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담 및 결론 짧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로 인해서 제가 받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4, 5년 동안 공개하며 다닌 제 얼굴과 신상도 그렇고 제가 방송계로 끌고 온 저만 믿고 있는 제 크루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해오지도 않았고 하고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방송에서 종종 저는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늘 덕분에 감사히 이겨내왔습니다. 저를 소비해주시는 그런 팬들에게 대한 믿음 역시 배반하고 싶은 마음 평생 없습니다. 다만 저의 안일함과 무지함이 그러한 팬분들과 제 크루원들에게 큰 패가 될 뻔했던 사실은 사실이기에 정말 뼛속 깊게 강하게 새겨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 없게 면밀히 세심하게 저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